아직 그런 인간의 그런 디테일한 감정선을 따라갈 순 없고 무엇보다도 세밀한 디렉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 촬영 같은 경우 배우분들한테 감독이 아, 여기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약간 요런 뉘앙스로 이런 게 디렉팅이 되는데 AI는 그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일관성 있는 주인공 캐릭터 얼굴을 계속해서 이제 생성을 하는 것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서 지금은 조금 아직 그런 것들이 미약합니다. 우선 원모어 펌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지금 한 9월, 8월 정도에 만든 영화다 보니까 기술 자체가 1년 전 기술을 활용을 했었고 지금 이번에 새로 릴리즈를 한 이제 포임 오브 둠 같은 경우는 그 1년 동안에 AI가 굉장히 많이 진보했거든요. 비디오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거의 지금 몇몇 컷은 실사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퀄리티 수준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릴리즈를 시킨 거고요. 아무래도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원모어 펌킨은 사실은 실험 영화에 가까웠어요. AI로 또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AI 영화라는 장르를 조금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으로 알리게 되고 그 시장을 개척한 그런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면은 이 포임 오브 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 현재 AI 비디오 기술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왔고 앞으로는 더더욱 진보할 거고 그때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보는 커머셜한 극장에서 보는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에도 몇몇 소스들이 AI로 만들어진 것들이 쓰일 수가 있고 그것들이 실사 촬영과 융복합돼서 굉장히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컨텐츠가 다각화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하나의 또 방향성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수준의 퀄리티의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작품 소개를 하자면은 기술적으로는 이제 열몇 개 정도 되는 많은 AI 기술들 다 조합을 해서 가장 최신 기술들 조합해서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리티나 이런 수준 같은 경우는 저는 감히 세계 최고 수준 퀄리티라고 자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의 특징은 뭐냐? 일단 뮤지컬 장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음악 자체도 음악과 보컬도 다 AI가 작곡하고 AI가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지금 비디오 AI 기술과 함께 사실 음악을 작곡하는 AI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조합을 할 수 있는 컨텐츠는 결국 뮤지컬 영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뮤지컬 장르적인 특성이 이 영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우선 AI를 잘 영상에 쓰려면 그 장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AI의 장점은 그 CG로 작업을 했을 때보다 비용과 시간 절감이 확실히 크다라는 거다. 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드라마나 뭐 로맨스 이런 내용은 사실 굳이 AI로 표현할 필요가 없거든요. 실사 촬영이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근데 이런 CG가 많이 들어가는 뭐 장르물이나 이런 스케일감이 있는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AI의 장점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장르를 하는 게 좀 유리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약간 SF적인 느낌이나 중세적인 느낌이 섞여 있다. 사실 AI로 잘할 수 있는 게 이런 서로 다른 무언가의 조합을 해서 약간 신선하고 좀 미묘하게 새로운 이미지들을 구현을 하는 게 또 AI를 활용하는데 또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툴들도 있고 아니면 오픈되어 있는 모델을 저희가 가져와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저희 이제 개발자분들도 있고 AI 아티스트 분들도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다 조합을 해서 쓰는데 예를 들면 어떤 AI는 뭐 이미지를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AI가 있고 어떤 AI는 또 텍스트를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AI가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보이스를 만들어주는 AI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는 AI 그리고 또 뭐 표정 연기와 입 립싱크라고 하죠. 이제 말을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AI 뭐 등등등 굉장히 이게 한 가지 가지고 뭐 딸깍딸깍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것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각 AI마다 잘하는 게 다 다르고 고도화된 포인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됐든 하이엔드 AI 영상을 좀 추구를 하거든요. 가장 지금 현존하는 AI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치를 뽑아내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들을 최적의 기술들 조합을 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한 컷 한 컷 한 컷 들어가는 AI들이 다 다르다. 한 컷을 만든다고 해도 AI가 한 두 개 들어가고 세 개 들어가고 뭐 많으면 다섯 개까지 조합이 돼서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비디오 투 폴리라는 이제 기술인데 어떤 거냐면 비디오를 인식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효과음을 생성을 해서 싱크까지 맞춰가지고
배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AI로 비디오를 제가 이렇게 수십만 개를 만들어 컷을 만들어 봤지만 오히려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그걸 소리를 사운드를 다 수작업으로 다시 넣어야 돼요. 영상만 나오고 소리가 없거든요. AI로 생성한 것. 그래서 이게 더 오래 걸리는데 이거 소리까지 같이 나오면은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술을 이제 특허를 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캐나다에 지사를 세워서 그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시아 벤주 교수님이 세운 캐나다 이제 밀라라는 연구소와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저희 연구소장님이 지금 캐나다에 출장 가셔서 같이 연구 협력하고 계시고요. 여기 사는 기술이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고 좀 이제 잘 다듬어지고 디벨롭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개발하려는 향후 로드맵 좀 더 큰 개념의 모델을 만드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기술 정도 이제 지금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순수 AI만으로 이런 스토리가 있는 내러티브가 있는 이런 하나의 완결성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전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계적으로 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AI 영화의 개념, 이런 쇼필름, 내러티브가 있는 이런 AI 영상 쪽에서는 좀 나름의 좋은 하나의 시장을 새로 연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자부심도 있지만 또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다양한 이제 AI로 할 수 있는 이제 컨텐츠들을 저희가 선보일 계획이고 또 저희가 얻은 이런 노하우들을 그냥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컨텐츠 창작자분들한테도 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뭐 플랫폼 같은 것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AI 시장이 AI 컨텐츠 시장이 좀 우리 K 컨텐츠 업계에 잘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